타다 서비스를 운영하려면 총량제 이외에도 택시 면허를 매입하거나 기여금을 내야 하는데요.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습니다. 신생 스타트업의 진입을 막는 건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, 우리 장 박사? 스타트업은 투자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. 그런데 이제 그 법안은 통과됐지만 아직 조례나 시행 규칙에 이런 총량제라든가 면허 가격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명확치 않은 정보가 제공이 됨으로써 굉장히 스타트업들은 큰 허들로 보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솔직히 말해서. 총량제 허용 범위 내에서 승차공유업체한테 그거를 내주 면을 내주는 거는 기본 택시를 많이 양보했다는 측면이 좀 강합니다. 아까 말씀드렸지만 택시도 굉장히 과잉 공급인데 그런 상황에서 유지간에 줄여야 되는데 이거 유지시키다는 얘기가 똑같은 거잖아요. 그런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양보해서 타협안이 나왔다고 생각하고 일각에서는 좀 자꾸 오보가 되는데 꼭 면허를 사야 된다고 말씀하세요. 근데 그건 아니고 뭐 개인 택시는 8천만 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건 아니고요. 달로 예를 들어서 월간 40만 원, 30만 원 그런 식으로 면허를 임대하는 개념입니다. 면허 임대하는 거고 그리고 기여금 면허금 내면은 꼭 그분들의 수익에서 꼭 떼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죠. 뭐냐면은 국가에서 기여금 면허 임대료 물리면은 그게 누구한테 갑니까? 바로 이용객들의 요금에 반영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꼭 그분들의 수익을 가져간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좀 오해 소지가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